안녕하세요. 저 이번에 애식이 승격한 담원 게이밍의 탑라이너 너구리 장학원이고요. 이번 캐스파 컵때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좀 SKT를 힘겹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리핀한테 깨졌는데 좀 SKT를 잡으면서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 그리핀한테 좀 깨지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벽을 느꼈다 생각하거든요. 좀그 벽을 이제 극복하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생각도 하고 개개인도 아마 생각도 했을 거고. 그런 좀 계기가 될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 벽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요. 일단 그 부분 제가 이제 맨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데스가 하나하나 데스인데 저는 이제 그 압박을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진짜 갱을 진짜 오기 직전까지 좀 압박하고 하고 딱 왔을 때만 빼는 좀 그런 간격을 좀 줄이고 싶은데 그게 좀잘안 지금 제가 그게 좀잘안 돼가지고 많이 죽는 것 같고요. 좀 그런 연습을 계속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이걸 그렇다 마냥 살리는 건 좋다 생각하지 않고 좀 항상 압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걸 좀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. 자네가 잘해야 팀도 좋다.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제가 이제 못 컸을 때 하는 일이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좀 이제 못컸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못 컸을 때좀 팀에 얹혀가는 그런 걸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게 이제 그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커서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. 그래서 좀그 아까 말했듯이 좀 실수를 줄이고 즉 데스를 하나하나 줄이는 좀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딱 5등? 그냥 중위권이라 생각하고요. 좀막 관심 어떻게 보면 그 캐스파 컵 이후로 좀 관심이 좀 제가 그 댓글 같은 것도 보고 그러는데 관심이 좀 많아졌는데 제가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네, 좀 부족한 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서 중위권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. 저희 항상 그 경기해 주실 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